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우스 오브 카드스 같은 걸로 역사적인 일을 이뤄냈죠.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어떻게 보면 케이블? 뭐 공중파 아닌 방송에서 그렇게 에미상을 휩쓸어가고 거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게 됐었죠. 하우스 오브 카드스 덕분에.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스처럼 무너져 내렸네요. 요즘에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 이 친구들은 준비는 휘황찬란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자원도 많고, 배킹도 많고, 작품을 잘 고르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걸로 들을게요. 타오라는 AI 관련된 뭐 이상한 약간 구속 고문 컨셉으로 하는 어디를 가는 건지 모르겠는 그래도 비싼 이름 게리 올드먼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싼 출연진이 나오는 건데 시작은 좀 인트리깅 하다가 갈수록 산으로 가고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요즘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느낌이에요. 시작은 훌륭해요. 어우 되게 좋아. 중간 안뭐 5분의 한2 지점 정도 왔을 때, 오, 되게 흥미진진해.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저희한테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거죠. 중간 부분에서부터 뭐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치 아주 재미있는 라이드를 타고 내리막길로 쭉 오고 있는데 밑에서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대충 뭐 얼버무려 가지고 예, 끝나는 그런 느낌. 블랙미러라는 영국에서 찰리 로즈? 찰리 부커?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찰리라는 분이 정말 훌륭한 작가시고 어떻게 보면 좀 폴리티컬 애널리스트이긴 한데 그분이 블랙미러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폴리티컬 사타이어라고도 할 정치 풍자, 공상과학, 환상 특급 여러 가지를 적절히 조합한 멀지 않은 우리의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 디스토피언 퓨처에 대한 얘기 정말 좋았었는데 영국 거니까 뭐한 시즌에 한세 편, 한 시간짜리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즌 5 정도 돼가지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시작했는데 진짜 재미없어요. 아,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넷플릭스로 넘어와서 이렇게 그렇게 훌륭했던 시리즈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지. I Am Mother라는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이제 하는데 뭐 셀렉션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초반엔 좋다가 대충 한 40분쯤 되면은 짐작이 가는데 엄청 끌고 쓸데없이 또 우리 아카데미 수상자 힐러리 스웨크 배우님 나오셔가지고 뭔가 긴장감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왠지 그냥 억지로 넣은 것 같은 것 같고 늘 그런 느낌이 한 45분에 타이트하게 끝낼 수 있는 거한 2시간 도로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러다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 데어데블 시리즈도 그렇고 퍼니셔도 그렇고 마블 TV 시리즈를 참잘 만들었었는데 다 넷플릭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작은 좋아. 배우 캐스팅도 의외로 괜찮았어요. 뭔가 좀 빈약해 보이는 분들이 자꾸 나가서 걱정됐었는데, 어우, 그 빈약함을 극복할 정도로 훌륭한 연기력. 예. 퍼니처도 좋았고, 데어데블도 좋았는데, 잘 가다가 또 억지로 살붙여가지고 끌고 가는, 견인해가는 그리고 액션이 제일 문제예요. 데어데블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슈퍼히어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데어데블을 정말 좋아했어요. 스파이더맨이 물론 매력적이죠. 매력적인데 너무 메인스트림이라서 뭔가 그 사람한테 정주기 싫어가지고 데어데블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싸워? 데어데블 그러니까 하이튼 센스 정말 초인적인 이 감각 반사신경을 가지고 게다가 정말 어느 정도인데 닌자급의 트레이닝까지 받은 뭐 복싱도 하고 정말 훌륭한 싸움꾼이어야 되는데 뭐 악당들 그뭐 뭐냐 그 뭐랄까 악당들이 너무
센가? 아니 무슨 쫄병들 다 와서 싸우는데 뭐한 일대 뭐 30으로 쓰면 30명이 한두 대 맞고 떨어져 나간 애가 없어. 30대 맞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때리고 그래야 돼. 액션씬 코리오그래피 잘하는 건 좋은데 뭐 그렇게 솜주먹이야? 데어데블한테 30대 맞아도 안 쓰러질 것 같아 일반인들이. 그럼 뭐 슈퍼히어로급 좀 힘센 뭐 킹핀이나 그런 애들은 어떻게 싸우라고? 그게 말이 돼?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옛날에도 있었어. 스파이더맨 2가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 거의 최고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시대적 인플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계산해 두고 비교해야겠죠. 2004년에 나온 거니까 스파이더맨 2는 정말 넘기 힘든 벽이라고 봐요. 정말 훌륭한 영화인데 거기서 딱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닥터 옥토퍼스 악당은 사람이잖아요. 슈퍼휴먼이 아니 슈퍼파워 같은 거 없어. 그 척추에 어떻게 이렇게 퓨즈 돼버린 그 기계 팔네개 있는 것 빼고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총 맞으면 죽고, 근데 경찰들이 총을 쏘는데 못 맞추고, 그 스파이더맨이랑 맞짱 뜨는데 스파이더맨한테 한대 맞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거든요. 스파이더맨이 얼마나 힘이 센데 트럭을 들어올릴 정도고 벽 구멍 뚫을 정도로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에이전트 스미스 같은 니오 같은 힘인데 그걸 그 박사님 출신 악당 아무 슈퍼파워 없는 사람들이 몇 대를 맞는 거야? 몇 대를 맞아도 끄떡없어. 눈 부릅뜨고서는 그냥 반격해. 하지만 한 가지 좋은 걸 추천해 드릴게요. 뭐 물론 좋은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작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Love, Death, Robot이라는 옴니버스식 18편으로 정말 짧은 10분 내외로 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단편들이 모여 있는 건데 정말 좋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서 한 절반 정도만 괜찮았어요. 나머지 절반은 좀뭐 애니메이션 정말 화려하고 좋긴 한데 식상한 거고 그 절반 중에서 지모 블루라는 편이 하나 있거든요. 와, 그건 그림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약간 개성은 있는데 매력적이거나 뭔가 좀 흡입력 있는 애니메이션 그림체는 아닌데 그 스토리 플롯이랑 나중에 확 와닿는 그게 있거든요. 보면서 그 캐릭터랑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 그런 거 뭔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읽으면은 공자전 뭐 그런 거 있었나? 약간 철학적인 거. 갑자기 뒤통수 딱 때리고서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좋았어요. Love, Death, Robot 한번 꼭 보세요. 물론 좀 재미없는 게 있으니까 그걸 예, 다 달라요. 애니메이션 스타일도 다르고 감독도 다르고 스토리도 약간 많이 다르고 그래요. 예, 보시길 바랍니다.